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뉴스에일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에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이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T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의 상병 집회 때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 10시 반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2시 청와대에 불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후 2시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상고 등 자유령 사립고 3곳에 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합니다. 상산고 등은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가 오후 8시 열립니다. 12년 만에 방한한 유벤투스 공격수 호날두와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